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서 열리지 못했던 피겨 대회가 약 1년 만에 개최됐습니다. 남녀 피겨 간판 차준환과 유영이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선수권 출전에 성큼 다가섰습니다. 조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남자 싱글의 원톱 차준환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변 없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필살기인 쿼드러플 살코를 필두로 점프 과제들을 큰 실수 없이 소화한 차준환은 총점 90.36점으로 2위 이시연과 10점 이상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. 거의 1년 만에 처음 치른 경기였는데요. 좀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첫 시합을 잘 맞춘 것 같아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선발되는 선수들은 내년 베이징 올림픽 진출권이 달린 3월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.